Good morning, 지호. Good morning. Take a seat, please. 자, 여기 앉으세요. Take a seat 하면 무슨 뜻입니까? 앉아라, 이 말이죠. 원래는 자, take a seat, 자리에 앉아라. 자, how would you like your hair done? 자, 이건 어떻게 해석할까요? 머리를 어떻게 해줄까? 지금 어디 저 미용실에 가서 이제 머리 깎기 전에 how would you like your hair done? 이니까 너의 머리카락이 어떻게 행해지도록 하기를 원하니. 자, 왜냐하면 머리는 합니까? 행해집니까? 그래서 요거 과거 분사가 나왔습니다. Hair done. 자, 어떻게 머리 해줄까? 이 말이죠. 그래서 How would you like your hair done? 하면 수어로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우리 미용실 가면 얘기를 하죠. 뭐 알아서 깎아주세요 하는데 쌤 보통 굳이 자, 또 취향이 있으니까 Well, I'm taking my pictures for the yearbook이니까 yearbook이니까 뭡니까 이거? 졸업앨범. 졸업앨범을 위한 사진을 찍을 건데요. So, I want to look cool. 멋지게 보이고 싶습니다. 오케이.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그걸 거스르고 싶다. 자, 시원한 거 아니죠? 멋지게 보이고 싶습니다. 자, look은 감각동사니까 뒤에 형용사 구조가 나왔습니다. When do you take the picture? 사진 언제 찍는데? 사진 언제 찍어요? This Friday at Dream and Joy Park 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Sounds good. 좋습니다. Do you have a particular style in mind? 자, have in mind 하면 뭐예요? 뭐뭐를 염두에 두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Have a in mind 하면 a를 염두에 두다인데 특정 스타일을 염두에 둔 거 있습니까? 뭐 이렇게 했더니 뭐 누구누구처럼 깎아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No. Can you recommend one for me? 저를 위해서 한 스타일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자, look at this. 이걸 보세요. 이거 보세요. Look at this. How about this style? How about, 무엇은 어때요? 이 스타일은 어떤가요? It will look good on 하면 잘 어울리다. 이게 당신에게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Wow, I like it. 마음에 듭니다. I can't wait to see how I will look in the picture. 사진에서 제가 어떻게 보일지 정말 기대됩니다. Okay. Can't wait to 하면 정말 기대된다 이 말이거든요. 직역하면 뭐뭐 하기를 기다릴 수 없다는데 정말 기대된다. 어떻게 내가 보일지. 요거 우리 어순주의하자의 주동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거를 우리는 간접 의문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I'm sure you will look cool. 당신 정말 멋지게 보일 거라고 저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사실 대시 생략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가보면 지호는 shows the man a picture of style that he wants. 자, 보죠. 그가 원하는 헤어스타일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한 그 남자에게. Show AB. 맞아요? 아니죠? 잘 모르겠다. 하나 추천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이발 미용사가 지호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force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조금 키워볼까요? Hello. Miss So. 안녕하세요, 서 선생님. Hi, 민준. Long time no see. 오랜만이구나. Long time no see. What brings you here? 여기 왜 왔어? 무슨 일로 왔어? 정확하게는 무엇이 너를 여기로 bring, 데리고 왔니?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왜 왔어? 무슨 용무야? 했더니 I have to write a book report. 책 보고서를 제가 써야 되는데요. Can you recommend a good novel to read? 읽을 좀 좋은 소설 하나 추천해 주시겠어요? 이런 표현입니다. 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쓰였네요. 읽을 소설 하나 추천해 주세요, 선생님. 미스테리는 어때? 미스테리 소설. How about? 뭐뭐은 어때? There's a new Ken Kohler book. 자, 22nd Street. 22번가라는 요건 이제 동격을 얘기를 하죠.
자, 새로운 켄 쿨러라는 사람의 소설책이 있어. 신간이야. Oh, I've heard of him. 그 사람, 그 작가에 대해서 제가 들어봤는데요. Can you show me the book? 그 책을 저한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자꾸 시키네, 그죠? 쌤, 착하네. It's in the new arrivals areas. 뭡니까, 여기? 여기 이제 새로 도착했다. 이 뭡니까? 신간. 우리 보면 왜 도서관에도 새로 출시된 책들만 따로 모아놓은 요 섹션이 있죠? 코너가 있죠? 그래서 신간 코너에 있어. It's really popular among teens in Great Britain. 영국 10대들 사이에서 정말 인기야. Thank you for your help. Can I check it out? 자, 요건 뭡니까? 그거 대출할 수 있어요. 이 말이죠. 근데 주의하죠? It이 뭡니까? 대명사죠. 대명사는 항상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중앙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check out it 하면 틀려요. check it out 이렇게 합니다. 요거 사실은 check out은 대출하다. 그거 대출도 가능한가요? Sure, 물론이지. You can borrow new books for 7 days. 우리 새 책들은 7일간 대여가 가능하단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민준이는 22번가를 살 겁니다. 이 책은 캔쿨러의 새로운 책인데요. 다음 주에 아니죠? 대출하려고 물어봤잖아요, 지금 그죠? 새책 구입은 아니었습니다. Force. 세 번째. 가볼게요. Hey, 민준, what are you doing? 자, 민준아, 뭐 하고 있니? I'm reading a novel for a book report. 책 독후감을 위해서 소설책 읽고 있는 중이야. Let me see. 어디 보자. Oh, is this a new book by Ken Coller? 자, Ken Coller의 새책 맞니? 새책 아니니? Yeah, I borrowed it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빌렸어. 대출했어. Do you know Ken Coller? Ken Coller라는 작가 알고 있어? Of course. I'm a big fan of his. 그의 난 팬이야. I've read all of his mystery books. 그의 미스터리 소설 전부를 내가 읽어봤어. 지금까지. I think he's a great writer. 훌륭한 작가라고 생각해. I can't stop reading this book. 내가 이 책을 읽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 자, stop ing. 자, 너무 재밌어가지고 멈출 수가 없네. 물론 여기는 자, 대시 생략되어 있죠. 나는 그가 훌륭한 작가라고 생각해. You know what? 너 그거 아니? His novel Four Eyes has been made into a movie. 자, you know what? 하면 너 그거 아니? 이런 표현입니다. 그의 소설 가운데 Four Eyes, 네 개의 눈이라는 소설은 has been made into 뭐로 만들어졌어요? 영화로 만들어졌어. 영화화 되었어. 이런 표현이죠. 영화로 만들어진 거 알고 있어? Yeah, I saw the movie poster. 영화 포스터 본적 있어. It looks interesting. 흥미로워 보이더라. 자, look 감각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또 형용사 표현. Looks interesting. 재밌어 보이는데. 자, it will come out next Thursday. 다음 주 언제? 목요일에 come out 나올 겁니다. 즉 개봉할 거예요. 자, come out 나오다는데 여기서는 이제 개봉의 의미죠. I'm looking forward to. 자, look forward to 뭡니까? 기대하다, 고대하다. 자, to는 주의할 점,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반드시 명사, 즉 동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아, 정말 보고 싶어. Maybe we can see the movie together. 아마 우리 함께 볼수 있을걸? 즉, 우리 함께 보자. 같이 볼수 있겠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뭐죠? The girl is going to see the movie Four Eyes next Thursday. 오, 맞죠? 다음 주 목요일 날 개봉하는 Four Eyes를 보러 갈 겁니다. True가 되겠네요. 다음 네 번째. My speaking portfolio. Nice to meet you, Mr. Henley.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Is O. Henley your real name? O. Henley가 당신의 실명인가요? 본명인가요? No, my real name is William Sidney Porter. 아닙니다. 제 본명은 William Sidney Porter입니다. 오헨리 알죠? 오헨리.
마지막 입세. Can you tell me where you're from? 자,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의, 주, 동, 뭡니까? 간접 의문입니다. 어디 출신이신가요? I'm from the US. 미국 출신입니다. I'm a short story writer. 단편 소설 작가입니다. I have written about 300 short stories. 지금까지 대략 300편의 단편 소설을 써왔습니다. Wow, you're great. What is special about your short stories? 당신의 어떤 그 단편 소설의 특징,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They are well known for their surprise endings. 뭐죠? Surprise ending이니까 뜻밖의 결론으로 be known for, 유명합니다. 자, 저의 소설은 약간 좀 뭐라다 결말이 예측과 벗어나는 걸로 좀 유명하다. 이거는 뭐뭐로 유명하다라는 뜻이죠. 잘 알려져 있다? 유명하다? 오른쪽 넘어가 버렸네. 자, 위로 쭉 올라가 봅시다. 그 다음에 Can you recommend a popular story with a surprise ending? 자, 이 뜻밖의 결말을 갖고 있는 인기 있는 이야기를 하나, 소설을 하나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Sure, I recommend The Last Leap. 마지막 입세를 추천합니다. What is it about? 무엇에 관한 내용이죠? It's about a sick girl and an old artist who saves her life. 그것은 한 병에 걸린 소녀와 자, 그녀의 삶을 지켜준 한 노 예술가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who는 우리 주격 관계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An old artist가 선행사인데 자, 단수죠. 3단 처리해 줄게요. Saves a life. Oh, I want to read it. 읽고 싶습니다. I can't wait. 몹시 기대가 되네요. 자, 가볼게요. The Last Leap has a surprise ending. 맞죠? True. 뜻밖의 결말을 갖고 있다.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지 않았다. 살아났다. 예술가에 의해서 May I take your order? 주문하시겠어요? There are so many kinds of hot dogs here. 여기에 핫도그 종류가 너무 많네요. Can you recommend one? 추천 하나 해주시겠어요? How about the potato hot dog? 감자 핫도그는 어때요? Potato hot dog은 어때요? It's very popular.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Okay, I will have one. 하나 먹죠. Try our milkshake too. 우리 밀크쉐이크도 한번 드셔보세요. It goes well with the potato hot dog. 이 포테이토 핫도그와 go well with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함께 먹는 거 어떠실까요? 영업 잘합니다. 그죠? 자, 핫도그랑 밀크쉐이크를 같이 팔았습니다. 자, 그래서 the girl will buy one potato hot dog. 맞아요? 하나의 핫도그를 살 겁니다. 맞죠? 게다가 이제 밀크쉐이크까지 같이 사겠죠? You look excited. 너 신나 보인다. Yeah, I'm going to the Thunder concert this Friday. I can't wait. 아, 맞아. 이번 주 금요일에 Thunder concert가 열릴 거야. 몹시 기대돼. Who are you going to the concert with? 그러니까 with 요거 주의하자. 누구랑 함께 갈 건데? With my mom. 엄마랑 같이 갈 거야. Does your mother like hip-hop? 엄마도 힙합 좋아하셔? Yeah, she's into hip-hop. Be into한 뭐예요? 어디 어디에 푹 빠지다. 엄마도 힙합에 빠졌어, 지금. 주부 래퍼에 나갈 거야. 그죠? 힙합에 엄마도 지금 푹 빠졌습니다. She's really looking forward to the concert. 엄마가 그 콘서트 아주 오매불망 기다리고 계셔. The boy's mom really likes hip-hop. True가 되겠습니다. 정말로 좋아하십니다.